자,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자, 탈북했던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아시죠? 지배인 한 명, 여성 12명, 그 13명 가운데 한 명이 단식을 하고 있다. 결국 납치가 맞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뜬금없는 것인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저희가 나온 매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차장. 이게 어떤 매체예요? 어떤 보도 내용입니까? 민족통신이죠. 노길남 씨라고 대표적인 김일성 상까지 받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북주의자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제 민족통신이라는 이 언론사에서 네.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식당 종업원 12명 가운데 한 명인 서경아라는 양이 네. 우리 모두를 북한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던 중에 사망한 사실이 자신들의 취재진의 추적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럼 저 사람들한테 들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속에는 저 여성이군요. 왼쪽 여성인 것 같은데 서경아 씨. 그러니까 민족통신 주장에 따르면 서경아 씨 저 여성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추적을 했더니 어제 그제 확인했다. 이 민족통신은 어떤 데입니까? 네, 민족통신은 네. 북한의 대남 선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네. 종북주의자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취재해서 추적해서 취재하고 뭐 그럴 능력이 되는 건가요? 좀 LA에 있는 그 종북주의자가 네. 어떻게 동아일보 기자보다 더 빨리 알겠습니까? 이게 네. 처음부터 날 줄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길남 씨는 현재 미국 LA에 머물고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동안 북한이 원하는 내용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새롭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 역시 같이 도매급으로 늘 불리는 여성 있잖아요. 신은미 씨. 네. 신은미 씨도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 이분 얘기를 진짜 믿는군요. 살아있다면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내주세요.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13명 중에 12명이 여성 종업원인데 사망 보도 기사가 허위나 오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 얼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네. 첫째, 하나는 네. 현재 탈북한 그 탈북자들의 가족이 네. 평양에서 자기들 그 자식들이 납치됐기 때문에 네. 납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현재 정치범수용소를 안 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자유의사회에서 남한으로 왔다 네. 라고 하면은 납치가 아니고 네. 그 탈북이 되게 되면 네. 이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를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기자회견하기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만약에 기자회견하게 되면 부모를 두 번 죽이게 되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네. 북한의 주장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또 종북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네. 만약에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네. 앞으로 북한 체제에서 탈북하는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때마다 북한이 요구하면은 기자회견을 시켜줘야 됩니까?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해주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요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민변에서 이분들 만나자고 한번 만나기를 접견을 요청했잖아요. 혹시 이런 거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변이 요구하든 네. 북한이 요구하든 간에 네. 만약에 그 탈북자들을 기자회견을 시켜주게 되면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에 질문하면 이렇게 잘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그걸로 끝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끝나죠. 네. 아주 지금 밥 잘 먹고 통통히 네. 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내용을 좀 전해주셨군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잘 있는 거죠? 네, 아주 잘 있습니다. 네. 일단 김정몽 교수님이 확인하신 그 정보에 따르면 그렇다는데 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북한이 좀 기분도 나쁘겠고 앙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외교부에서 굉장히 눈길 가는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외교부의 대사가 우리 민간 여행업체분들을 본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백두산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나 테러 이런 여러 위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까지 여행 가는 우리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날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죠. 높아졌습니까? 아주 높아졌습니다. 원래 1월 초에 네. 북한의 핵실험한 직후에 네. 국정원에서 바로 이런 진행이 있으니까 네. 여행자들이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당대 직후에 네. 당대 직후에 외교부에서 네. 이런 그
북한의 진영이 있으니까 네. 아, 백두산 지역을 여행하거나 네.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베이징이나 상하 이런 중국 지역은 상관 좀 덜 위험한 거 덜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 저 네.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있으면 북한이 쉽게 납치를 하든가 네. 또 유인 납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조심하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북한이 네. 현재 그 13명 그 탈북자들을 네. 다시 송환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그 한만 국경 지역에서 네.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 네. 또는 여행자 아니면 뭐 국가 기관원 이런 사람들을 네. 납치를 한 다음에 네. 자진 월북한 것으로 네. 이렇게 조작을 해서 13명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네. 이제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30일 산충렬 목사의 시신이 발견된 건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 3월 달에 김모 목사가 실종된 것이 확인이 되어 가는데 저희가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오늘 외교부에서 성명까지 직접 내면서 일단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길림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중국식 발음대로 하면 지린성인데 네. 북한하고 접경지대라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진짜. 그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해충길, 그다음에 김국기, 네. 김정옥 그 선교사 전부 다 유인 납치해서 북한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충렬 목사도 네. 북한 그 여성이 네. 전화를 해서 나갔다가 네. 북한 보위부의 3명, 보위부 직원 3명한테서 네. 암살을 당한 것 같아요.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아, 목격자. 일단 그 목격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서 북한을 어떻게 규탄해야 될지 참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대북 선교 관계자이기군요. 자, 한 목사가 살해됐는데 대북 선교를 해왔다. 최근에 지하 선교 관련자 색출하려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국 접경지대에서 선교 활동 계속 해오셨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납치가 아니면 네. 그 가까운 거리는 강제 납치도 합니다. 네. 야간에 숙소를 습격을 해서 뭐 차 트렁크에 실고 네. 네, 한만 국경을 넘어서 네.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야, 우리는 이제 귀순하고 이제 탈북한 분들을 우리 품으로 안 한 건데 국정원이 이제 공작해서 납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교환 대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혈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정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